부산 지역 기업의 재무 상태나 고용 실태 등을 정량화한 산업활력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제조업 분야의 활력지수가 가장 낮은 걸로 조사됐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하 기자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기업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와 공동으로 부산 소재 법인 15,000여 곳을 대상으로 재무 상태와 고용 등 정량 지표를 활용해 산업 활력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22년 부산의 산업 활력 지수는 83.6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16년 100을 기준으로 매년 하락해 2021년에는 81.9로 바닥을 찍었고 지난해에도 2020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성은 6년 연속 하락해 84.5로 나타났고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고용 활동성 역시 6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어 82.2에 머물렀습니다. 매출은 대폭 개선된 경향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채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정보통신업이 95.6으로 활력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 비해 경제의 버팀목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경우 81.6으로 가장 활력도가 낮아 대조를 보였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매출액 상위권 100대 기업과 자산 순위 상위권 100대 기업들의 활력지수가 최근 몇 년 사이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활력지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120.6을 기록했고 자산 순위 상위권 100대 기업의 경우에도 지난해 활력지수 1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표가 개선된다고 이 추세가 반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또 고용 개선을 위해서 이 장기적인 추세에서 지표 개선을 위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활동성 저하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관찰과 후속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지속적인 활력지수 감소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 지표를 보여주는 만큼 맞춤형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